시트콤이 너무나 어땠대, 지루했대. 그럼 뭐니, 이거? 보링.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잭은 그것에 매우 볼드, 지루했던 거죠. 그 스토리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무빙이지. 그리고 나는 메인 캐릭터에서 감동, 받은 거죠. 이제. 이번 해석 1로 해볼게요. 일단 보면, 날씨 붙었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지, 여기서. 눈치껏 해야 되거든. 오른쪽 보니까 내용 보면 그러나. 왜냐하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주말을, 휴일을 보냈다. 유럽에서, 작년에. 돈 없는데 빚, 돈 없는데 유럽 가고 오지. 그러나지. 밑에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주말을 집에서 보냈다. 휴일을.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둘 다, 나다의 해비 똑같이 나왔지만, 앞뒤 내용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뭐야? 접속사 도가 선택된 거고요. 뒤는, 소나, 에소나 아니라 접속사에서 에스나 비코스나 신스가 선택된 거지. 맞지? 네, 그 다음에, 4번. 헐리우드에 태어나서 그녀는 모든 영화의 룰을 안다. 네 단어로 하면, 신스 속은 쉽게 에스로 할게 그냥. 에스. 뭐에서? 쉬. was, born. 이렇게 원래 이 문장 다 써줘야 되잖아.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해? as 없애고. 근데 세 단어로 쓰라네? 그러면 as를 써줘야 되나? 뭐라는 거야, 이거? Hollywood 태어나서 she was born in Hollywood. 그녀는 무슨 영어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잘못했다. 큰일 날 뻔했네. 네, 원래 문장은 뭐라고 뭐였어? as, 다 써줄게. as, she, 과거, she, was, born. 원래 이대로 써줘야 되는데, 밑에는 세 단어 할 때, as 없애고, she, 똑같은 거, she 없애고, 근데 이게 was고 되는 현재니까, 뭐, 이거 뭐라는 거야? having, being, born으로 써주라는 얘기네. 맞죠? 이렇게 되지, 뭐지. 근데 having, being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본만 써도 되고.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은 문장일까? 이게 제일 좋은 문장이지. 중학교 문장, 고등학교 문장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치? 4번에 A와 한 개씩 골라 연결한 한 문장을 완성하시오. 쓰시오. 단 동사는 알바님 들었을 것. 오늘 또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뭐죠? 감동. 나는 감동받았다. 이렇게 되겠지. 감동받을 것이다. 책을 읽으면 난 감동받았다. 아무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Reading the 책을 읽다가 I will be very moved. 이렇게 하면 되겠지. 큰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갔다. 위층 올라갔다.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hearing a big sound. 쭉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오리털 파카를 입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추웠다지. 이것도 wearing his dog down parka. 이렇게 하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분석을 자리로 활용하면 영작할 때 정말 편하죠. 그래서 접속하지 안 쓰고 그냥 ing 툭 쓰면 되니까. 그치? A를 분석을 바꿔도 바꿔볼게. A 바꾸면 왜 없애고 they, people 똑같은 거 없애고 R을 뭐 바꿔? being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embarrassed 쓰면 되죠. 네, 당황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어법상 틀린 거 두 개를 찾아쓰실 기회에서 보시면 이것을 보고 서양 사람들 아마도 네, 이것을 보면 이라고 해야 되니까 원래 if 아, 뭐, 사람이니까 he, 웨스턴어, 서양 사람이라고 하고, see, this, 원래 문장 있잖아. 너 어떻게 하는 거야? if 없애고, he 없애고, sees를 seeing으로 바꿔야 되겠지. 지금 여기 뭐가 틀린 거야? seeing으로 바꿔야 되겠죠. 맞죠? 그럼 서양 사람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거겠죠. confused 되어놔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보면, 한 서양 사람은 네, 아마도 혼란스럽게 될지 모른다. 그치?